오늘은 클라리넷 주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에 있어서 주법은 정말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리가 이쁘지 않다던가 아니면 거칠고 탁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다 주법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클라리넷 주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법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텅잉까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클라리넷 주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클라리넷 주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치아의 위치는, 그러니까 치아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윗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윗니가 패치의 3분의 1 지점.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보시면은 클라리넷 패치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마우스피스 위에 붙어져 있는 이 패치를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 되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은 리드의 절반. 이 정도만 오면은 아마 거의 문제 없이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를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 이게 누군가가 봐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으시냐면은 자, 패치를 기준으로 절반을 손톱으로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빨을 가져다 대서 손톱에 이빨이 닿으면은 거의 3분의 1 지점일 확률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클라리넷 그 마우스피스 패치마다의 사이즈나 길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거의 그 정도만 하시면은 거의 평균치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이 닿는 부분은 리드의 절반. 그래서 윗니빨은 패치의 3분의 2, 그리고 리드의 절반 부분에 아랫입술이 닿도록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우스피스를 깊게 물었을 때는 호흡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소리가 거칠고 그 이제 고음, 저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그 컨트롤이 어렵고 이제 스크익이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물었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무는 경우에는 자, 리드를 깨무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드가 마우스피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서 떨리는 공간이 많지 않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나고 울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우스피스의 스펙, 그러니까 이 피스와 리드와 요 간격, 요걸 오프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와 그 이제 리드가 붙었을 때 이렇게 서서히 벌어지겠죠. 이렇게 V자로 벌어지겠죠. 자, 그 벌어지는 길이를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피스를 무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피스를 봤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아랫입술을 가져가시면은 큰 문제 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끝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리드가 미세하게 다칩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깨물어도 많이 다치지가 않아요. 그만큼 리드를 더 많이 떨리게 해서 소리를 낼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만 챙겨주셔도 일단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아랫입술 너무 말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랫입술이 너무 많이 말리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리드 있죠. 리드. 아랫입술이 리드에 닿는 면적이 많아져서 그만큼 리드가 떨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소리가 답답하게 나고요.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있는 양에 따라서도 음색과 소리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리드가 아랫입술이 이렇게 얹어진다는 느낌에, 그러니까 절대로 이쪽 그 아랫입술 경계선 아래쪽까지 리드에 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입술 아랫입술에만 리드가 얹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거울로 확인을 하셨을 때, 자, 불었을 때내 입술이 입술의 절반, 그리고 윗입술도 절반 정도가 보이면은 거의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구강 구조의 차이와 그리고 이제 입술 두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거의 평균치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시고 이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주법을 찾아가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